네, 이번 시간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등기 담보는 왜 나왔을까 하는 얘기예요. 네, 이건 담보를 가등기에다가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채권이 있으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이게 집어넣었을 때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자, 근데 채권자가 이 저당권을 활용하지 않고요. 네,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가등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에다가 안전장치 붙여놨다. 자, 왼쪽은 채권을 부동산에다가 안전장치 붙여놓은 게 저당권이고, 이건 채권에서 가등기에다가 안전장치 붙여놓은 게 가등기 담보가 됩니다. 네, 저당권 실행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네, 우선 변제받고, 그죠? 네, 우선 변제받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돈 배당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본등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본등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다. 자, 부동산 담보지면 부동산 가치가 만약에 3억이다. 그렇다면은 이 채권 저당권자는 이 우선 변제 받는 겁니다. 이 채권 1억 있죠. 그래서 경락대금 있게 되면 여기서 자신의 채권 1억을 회수하고 남는 것은 채무자고 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본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채권이 1억인데 부동산 가치가 3억인데 돈을 안 갚으면요. 그냥 본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통으로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권자 폭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앞에 이런 사자 붙은 분들 있죠? 사. 그죠? 이런 분들은 식객에서 돈 넣고 이자 그냥 몽땅 통으로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등기 하기 전에 중간 딱 서가지고 여기서 폭리를 취하니까 폭리를 막기 위해서 털고 가져가라. 어떻게 3억짜리를 1억에 가져갈 수 있느냐? 털고 가져가라. 그래서 폭리를 막기 위한 거니까 폭리 방지를 위해서 털고 가라. 그리고 청산하고 가져가라. 그런 법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 보도록 합시다. 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자, 소비 대차에 의해서 채권을 담보해야 됩니다. 소비 대차 적용 범위. 자, 이게 뭐냐면 소비 대차에서 발생하는 거. 그래서 뭐 금전 소비 대차. 그다음에 뭐또 시골에서 뭐쌀 소비 대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대차 채권을 먼저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 대차가 아니면 공사 대금 채권이라든지 또는 매매에서 발생하는 대금 채권 이런 것에 가등기가 붙어도 이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소비 대차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폭리를 취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폭리가 있을 때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 합산을 X라 합니다. 이약 당시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당시 3억이고 빌린 금액과 이자 했더니 이거 뭐한 1억 5천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본등기하게 되면 그냥 3억짜리 그냥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 폭리가 있을 때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채권자 폭리가 아니면 채권자 폭리가 아니라면 이법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또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목적을 보니까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해서 차주가 차용물을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그 재산 이약 당시 가액 만약에 이 차용물이 만약에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3억이고 그 빌린 금액은 1억이고 이자 보니까 이자가 한 5천 정도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자 폭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 차주란 말 있고 차용을 했다는 것은 출발을 소비 대체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소비 대차.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가등기라든지 또는 수익권 이전 등기, 요건 이제 양도 담보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등기 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요게 이제 전세권, 질권, 저당권 취득을 위한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전부 저질. 네, 전부 저질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전세권, 저당권, 그다음에 질권 적용하지 않는다. 저당권, 전세권, 질권. 그래서 전부 저질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실행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행 방법. 자, 가등 실행을 보니까 첫 번째가 12조가 이제 포인트인데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채무자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채무자는 돈을 못 갚으면 입 다물고 엑스마스크죠. 채권자란 얘기죠.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네, 3조 규정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 권리 취득 실행, 아니면 경매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경매가 되면,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자, 이건 좀 한번 여기다 뒷판을 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뒷판. 뒷판을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자, 크게 보면 최초의 채무자 등이 있었을 거예요. 채무자 등. 자, 채무자 등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갑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이 부동산의 토지에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합시다. 뭐 전세권 들어왔다 봅시다. 전세권. 네, 1억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옵니다. 이게 채권자죠. 채권자 을입니다. 자, 그럼 을은 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들어온 거죠. 자, 이 사람 금액도 1억이라 합시다. 근데 이 토지에 뒤에 또 후순위가 또 붙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후순위. B가. 자, 이 사람도 뭐, 전세권이라 합시다. 자, 1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갑은 A한테도 1억 줘야 되고요. 을한테도 1억 줘야 되고, 갑은 B한테도 1억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을 거예요. B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적어도 3억 이상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사람 관계를 보게 되면 요두 사람은 앞으로 청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청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두 사람은 채무자 등 후순위는 백팀이라고 하세요. 이 칠판이면 이게 색깔 집어넣겠는데 이게 이 칠판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팀, 백팀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계산하려면 네, 담보 들어온 부동산 있죠. 부동산. 네, 부동산 자, 평가 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부동산 평가액을 갖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2억 5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자, 일단 자신의 채권액 있죠. 청팀 자신의 금액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 하더라도 선순위는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순위 청팀 금액 1억을 놓고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청산금이 5천밖에 안 나온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산금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목적 부동산 청산금이 한 5천밖에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 계산할 때는 청팀을 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청산금을 왜 계산하는가?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받을 자한테 통지합니다. 받을 자는 누구냐? 백팀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팀.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 평가에서 빼기 무슨 팀을 하시고요? 네, 청팀을 빼면 청산금이 나오고 청산금 받을 자 백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팀은 청산금 받을 자입니다. 그럼 장난치겠죠? 청산금 평가할 때 후순위 고려한다 그러면 틀려요. 안고 가는 선순위만 고려하면 되고요. 다음, 청산금 받을 자에 선순위가 포함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청팀, 백팀이 딱 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네, 쭉 해가지고 여기 본등기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청산기간이 있어요. 청산기간. 청산기간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청산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계산한 다음에 알려야 되겠죠. 백팀한테 알립니다. 그러면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둘중 하나일 거예요. 만족하면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여기서 청산금 지급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본등기 할때 역시 마찬가지 채무자 등한테 마지막 금액을 줘야 되겠죠. 채무자 등이 여기서 만약에 만족하다보다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류 안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어차피 못 받고 죽는 거니까 너 죽고 나 죽자에서 경매하면 돼요. 이 경매될 확률이 99.99%예요. 만족 절대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지금 자기는 1억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3억으로 평가해주면 1억이 나오니까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으니까. 1억이니까 1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억 5천 하니까 결국은 5천 손해보는 거니까 그럴까 하면 내가 그냥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원래 진행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등기가 목적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권리 취득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중간에 후순위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경매 확률이 99.99%면 얻어맞고 경매할 법은 뭐 있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뭐 하는 게 나아요. 경매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취득 실행 이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뭐 하는 경우도 좋다. 경매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청산 절차 거쳐서 본등기 하는 중간에 후순위가 경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경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백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채무자 등은 마지막에 가서 서류 줄때안 주면 돼요. 자꾸 지연 작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청팀, 백팀. 이걸 제대로 쫙 정립이 되면 쉽게 쉽게 막 풀립니다. 요것만 넘기시면 돼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가등기해서 네. 청산 절차 거쳐서 본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청산하는 게 폭리 맞는 거겠죠. 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자기가 그냥 바로 뭐 한다. 경매에도 관계가 없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담보 실행 통지를 볼게요. 담보 실행 통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청산금 평가액을 뭐 한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네. 가 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 부동산 가액이 있죠? 이걸 채권자가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액하고 선순위 채권액. 이거 아까 제가 청팀이라고 얘기했어요. 청팀. 안고 가는 선순위하고 자신의 금액. 왜? 본등기 하더라도 나중에 이 금액을 떼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청팀입니다. 그리고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뜻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각 부동산에서 얼마를 소멸시켜간지 그 금액과 비용을 명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다른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청팀 뺐죠. 그러면 왜 청산금을 평가했을까요? 네, 받을 자한테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받을 자가 누구다? 네, 백팀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청산기간 경과입니다. 청산기간은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청산기간 2개월은 어떤 뜻이느냐? 자, 채무자 등은 변제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뭐가 있으면, 불만이 있으면, 자,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역리는 뭐예요? 이건 백팀이죠. 청팀, 백팀이에요. 자, 그럼 이때 특히 후순위 권리자가 자기가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못 받는다고 판단되면 불만 있으면, 그럼 못 받고 죽을 바에야, 이 청산 기간 내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확률이 99.99%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수고를 하다가 후순위 권리자한테 얻어맞고 경매될 것 같으면 그냥 자신이 경매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그쵸? 만약에 만족해서 내려간다면 여기서 만약에 경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봐요. 스스로 경매해도 저당권이고 후순위가 경매해도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면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통과했다면 청산금 지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청산금 채권을 누가 압류했으면요. 귀찮으니까 그걸 공탁 걸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겠죠.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등기 및 인도 의무는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행변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채무자 등이 뭐 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이 이때 이제 많이 서류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금 평가할 때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청팀. 그 다음에 받을 자한테, 백팀한테 알린다. 채무자 등 후순위 권리자. 이때 후순위 권리자는 불만 있으면 그냥 경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스스로 경매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저당권으로 봅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해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 바깥에 있는 제3자가 경매 집어넣어도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으로 봐서 우선 변제받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이제 가담법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청팀, 백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답 맞힐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주된 목적이 공사, 대금, 채권. 네, 이거 소비대차가 아니죠. 대여금, 채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 기억하시고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담보권 시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 효력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예, 부동산, 담보로 들어온 부동산 있죠? 빼기, 예, 자신 채권액과 플러스 뭐죠? 선순위, 이건 고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다가 거지같이 평가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이 청산금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산금이 이제 거의 없다는 얘기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될 확률이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후순위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했다. 안 되죠? 아까 했습니다. 부동산 목적 부동 빼기 청팀만 계산한다. 청팀만. 청팀에는 선순위 금액만 포함되죠.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만 포함시키지,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팀, 백팀 자꾸 연습하란 얘기예요. 청팀, 백팀을 기억하시면 답이 풀립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갑은 오래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수의 부동산에 가등기했다. 그러면 그의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병은 무슨 자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되죠. 그죠? 자,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 즉시 하면 안 되죠. 없어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도 있습니다. 네.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 청산금이 그지 같단 얘기죠? 거의 없단 얘기죠? 그럼 이제 누가 대기하고 있을까? 후순위한테 얻어맞을 거예요. 자, 청산금 지급 지체했을 때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청산 기간 지나도 갚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 한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액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네, 4번이 정답이네요. 후순위 권리자 청산 기간 내 있다가 불만 있으면 자신의 변제액이 도래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고요. 자, 병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정한테 매각되면 자,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 이거 저당권이죠?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죠. 저당권 바뀌어가지고 우선 면제받고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1번이었고요. 자, 2번 볼까요? 틀린 거 골랐네요. 틀린 거. 정답 봅시다. 통지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 물상 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 가등기 소유권 취득한 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네. 예, 이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런 자를 용감한 제3자라고 합니다. 용감한 제3자. 가등기 붙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용감한 제3자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등에는 세 사람. 채무자, 물상보증인, 용감한 제3취득자 포함됩니다. 네, 문제 3번.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자, 비슷한 문제죠. 아까 몇번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비슷해요. 네. 청산금 없다. 즉시 청구하면 안 되죠.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효력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네요. 그죠? 그지같이 평가해도 청산기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2번.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후순위 관리지가 아마도 청산 기간 내에서 열받으니까, 그죠? 네, 경매 터뜨릴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돼 있으니까 관계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 한번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가등담보 법률이 규제하는 형태가 아닌 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소비대차에서 출발해서 폭리 취하고 등기 등록되는 거. 자, 쌀 10가마니 빌려주고 소비대차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가등기했죠. 그러니까 1번 맞죠? 소비대차 되고 그다음에 폭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 됐으니까 하고요. 두 번째는 돈 10만 원 빌리면서 소비대차 됩니다. 네,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폭리가 됩니다. 근데 다이아 반지를 양도했다는데 여기는 이게 없네요. 등기 등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없으니까 안될 것이고. 네. 뭐세 번째 건 시가 3천만 원 상당 토지를 1천만 원에 매각하고 1년 후 매도인이 1천만 원과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고 등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환매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등기 등록이 없다는 거. 다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등기, 여기도 등기, 다 등기, 등기인데 2번만 등기란 말이 없어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가담법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네, 매매대금 지급은 소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안 되고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자신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청산금 100팀 중에서 후순위는 청산기간 대기입니다. 네, 부동산 평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행통지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도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양도담보 목적부동산 양수한 제3자가 악입니다. 악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선의만 보호를 해주고요. 악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라는 거. 네, 가등기담보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가담법은 청팀, 백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